5번에 보면은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답은 한 분뿐이시며 참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자체가 좋아요. 큰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이슬람 같은 민족은 이 녹색 깃발에 아라비아 글로 알라가 참 하나님, 모하멧은 그가 보낸 참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알카이다는 검은 깃발에 아라비아 글로 동일하게 써 있습니다. 이락 도시 곳곳마다 그 깃발이 날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현실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우리 길가에 있는 그 맨홀을, 그 새 덩어리 그 맨홀이라고 부르는 것을 금지하고 이제는 휴맨홀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왜 그게 남자 홀만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 4번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 2세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이 무엇입니까?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누구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직분과 어떤 지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들은 그런데 직분이나 지위에 신경 쓰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 히든 싱거라는 그 가수, 원조 가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싱거들이 나와서 부르는 그걸 봤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남자 가수인데 그 가수가 나왔는데 다섯 명이 같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다섯 명이 다 이 원조 가수를 우상화해서 언젠가 10대에 그 음악을 듣고 가사를 듣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거죠. 사연은 잘 모르겠어요. 깊이는. 근데 나와서 그 원조 가수를 만나고 우는 거예요. 펑펑. 마치 우상같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우상이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사람이 우상이 되고 어떤 나의 명예가 우상이 되고 여러분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어떤 부와 명예를 사랑하고,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이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시편 66편을 비교해서 오늘 몇 가지로 오늘 소요리 문답 5분과 우리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4절에도 보면은 온 땅이여, 7절에도 보면은 열방은, 여러분 모든 사람, 온 땅, 어른이든 아이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온 땅이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하라 그랬어요. 다음에 8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만민들아 그랬습니다. 요 만민들은 두 번째 주제는 만민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택한 교회가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또 11절 우리를 끌어, 12절 우리 머리 위로, 또 우리를 물가로 불가로 인도 통행하게 하신 그 우리를 끌어낸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무리, 그 이스라엘 그 교회가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겠다. 내가 내 입술을 바란 것이고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할 것이다. 16절 내가 선포하리라. 17절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고 내 혀로 높이 찬송하겠다. 온 땅,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께 온 땅을 땅이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송축이라는 먼저 단어는 찬양하라 또는 감사하라 또는 기도하라 라는 뜻으로 동등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도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요 하나님이란 단어와 여호와를 바꿨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라고 하면서 그 110편의 표제가 뭐예요? 감사의 시예요. 감사의 시. 그러므로 송축하라는 이 단어 중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온 땅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 기뻐하고 송축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1절에서 4절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왜냐 이런 말은 적어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너무 위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송축하라는 거예요. 또 송축해야 될 다른 이유는 자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9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핑계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송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습니다. 자연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1절에서 이 7절 그 내용을 보면은 죄로 우리가 어두워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지도 않아도 송축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송축,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던 아니면 송축하고 싶지 않던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 3절입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영어로 보면 How awesome are your deeds. 여기 awesome, 위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He is awesome. 우리는 이 awesome이라는 단어를 너무 흔히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으면서 먹고 난 후에 That was awesome.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면서 Wow, that was awesome movie. 우린 너무 이 위엄, awesome한 것을 너무 우리는 쉽게 흔히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안에서 요 awesome이라는 단어 또 위엄이라는 요 단어를 찾아보면은 항상 그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awesome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awesome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케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3일 만에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송축하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멋있는 거, 맛있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송축하는 게 아니라 주의 위엄을, 그리고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권능, 권세 한계가 없으신, 권위가 한계가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질투하시는, 의를, 공의를 질투하시고 영광을 질투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어썸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싶든 하나님을 내가 송축하기 싫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서야 하기 때문에, 마치 빌립보서 1장 20절, 2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 때문에, 주를 4절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찬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내가 예배 드리고 싶고 내가 기분 좋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예배하는 겁니다. 히브리 번역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요 말은 지금도 찬양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내가 찬양할 것이란 뜻이에요. 시편 기자가 오늘 이 시편을 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 이방 나라들은 찬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소수의 남은 자들만 찬양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너를 복 주는 자에게 그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준다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그 복을,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검은 깃발의 아라비아 말로 알라가 하나님이고 모하멧이 그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구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시대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점점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복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의 지식이 땅의 물이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올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온 땅이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승리한다는 거죠. 복음은 계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온 땅이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5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 경배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를 설명하는데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 5절에서 7절에는 회개예요. 회개. 오늘 영어 설교하신 우리 대니엘 안 전도사님도 이 회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해요. 하나님이 회개 없는 자의 기도를 안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해 육지가 되게 하셨고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게 하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저가 그 능으로 7절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라. 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고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학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학대한 애굽을 멸절시킨 것 같이, 앞으로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이 애굽을 판단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크리스찬인 듯,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믿는 자 같이,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이엘버그 신앙 고백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홍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가르시고 도로 걸어가게 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이 뉴욕에서 큰 미국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당신은 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에 인터뷰에서 한 10분짜리 인터뷰인데 그 목사님의 얘기가 If Jesus is what he said he was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If라는 단어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부흥되는 미국 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가는 미국 교회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만일 진짜 하신 말씀대로 하셨다면 라고 시작한다는 거. 그럼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If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 진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만 If he is not what he said he is 만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아니라면 나도 믿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믿는 것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온 땅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8절 만민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온 땅이 하나님을 송축하지만 만민들 요거는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이 구속해 내준 그 교회 세우신 교회 유형교회 요 8절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집으로 부르실 때까지 부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 넓은 길로 갈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걸어갑니까? 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깨끗게 만드시려고 하신 일을 말씀해 주는데 마치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은을 단련하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어떻게 은을 단련할까? 그런데 은을 단련하는 것은 프로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이라는 것을 이 찌꺼기가 많이 있으니까 온도를 켜서 그 온도에다가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은을 녹여서 찌꺼기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찌꺼기도 타지만 은도 타서 없어져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찌꺼기가 남아있고 은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온도에서 단련을 시키고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정확한 온도에서 은이 찌꺼기가 제거됐느냐 이 넓은 판대기 같은 데다가 이 쿠키를 만들 때 이 넓은 쇠판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데다가 은이 녹인 은을 갖다가 이렇게 흔들어서 딱 놓고 거기에 내려다 볼 때 나의 얼굴이 그대로 비칠 때 은이 은에서 찌꺼기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정확한 온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리에 짐을 주시고 우리가 물과 불과 이렇게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시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한 온도로, 정확한 시련으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 시련당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정말 나만의 이 고통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혼자 낑낑 아는 여러분 계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련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하시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마치 이 그물은 우리 피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로 이 그물로 같이 불과 물을 통과케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풍부하신 하나님이세요. 잠깐의 우리 훈련과 단련과 시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풍부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시편 23편 내 잔이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 이런 다윗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이 송축하고 만민들, 우리 구속받은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송축하고 이제는 내가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 공적 예배가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면 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공적 예배 나와 앉아 있다고 다른 사람이 다 예배한다고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린다 그랬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신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나를 보호해 주신 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 그랬어요. 송축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산제사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5절에서는 전에는 5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와서 보라 그랬어요. 16절에서는 와서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포하리라. 여러분, 이 예배는 나의 신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장로로 세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나 집사님 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공적 예배는 내가 선포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를 주의하셨나이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내가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 좋은 마음이라는 그 책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정용철 씨가 쓴 글이 있는데 요것만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부를 때 어머니가 뭐냐 왜 하고 대답하시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을 때 튼튼한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이 떠올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시계를 보며 바쁘게 산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때 아름다운 단풍잎 하나 선명하게 떠오르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찾아가면 언제라도 반갑게 맞아주고 이야기 다 들어주고도 아쉬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뜻 모를 설렘으로 발걸음이 빨라진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작은 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행복하다면 Awesome God.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Awesome God.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얼마나 우린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 출세했고 성공해도 이 awesome God를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해야 돼요. 온 땅이 해야 돼요. 교회로서 해야 돼요. 내 개인이 해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정말 위엄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일 때문에 어떤 사람과 관계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기뻐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정말 이 세상에서 사소한 어머니 왜 대답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행복한지 우리가 잊지 말고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